안녕하세요. 11월 셋째 주 생방송 음악 캠프 지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나라입니다. 예, 오늘의 첫 무대는요. 조엔의 햇살 좋은 날로 시작했는데요. 조엔은 우리 음악 캠프의 순위 속의 VJ이기도 하죠? 예, 예전에요. 저도 VJ를 해봤는데요.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조엔은 저번 주가 처음이었는데도 정말 잘하더라고요. 아유, 나라 씨도 참 잘하셨어요. 그리고 요즘은 또 MC로도 더 잘하고 계시고요. 아, 그리고 지난주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세요? 아니, 왜 그렇게 떨었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요. 저 왜 이렇게 긴장했냐고요. 제가 MC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저희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자, 이번 주 1위 후보를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. 나라씨, 소개해 주시죠. 네, 첫 번째 1위 후보는요. 오늘로 3주 연속 1위에 도전하시는 분입니다. 이 가을의 핫 이슈, 이기찬 씨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가 올라와 있고요. 새로운 1위 후보입니다.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바로 제 파트너인 장나라 씨의 고백이 올라와 있습니다. 어떠세요? 1위 하실 수 있겠죠? 아니, 뭐 그런 말씀을, 아이고. 예, 오늘도 1위 후보 두 곡의 휴대전화 벨소리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. 060-700-089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.